오늘 오셔서 함께 사진도 찍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강아들 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중앙에서 우리 많이 친해진 분들과 함께 포토타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중앙에서 먼저 왼쪽 끝부터 함께 해주실까요? 왼쪽 끝 기자님부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어서 우리 11시 방향 네, 무대 중앙 좋습니다. 우측 네. 가운데도 한 번 다시 부탁드립니다. 가운데도. 갑니다. 가운데, 가운데. 하나, 둘, 셋. 좋습니다. 왼쪽 끝 기자님도 부탁드릴까요? 왼쪽 끝에. 하나, 둘, 셋. 좋습니다. 우리 용식 스타일로 한번 포즈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? 용식 스타일로, 용식 이름 좀 나타낼 수 있는 포즈. 가운데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. 두 시간 기다렸거든요. 네. 네. 하나, 둘, 셋. 용식 스타일이요? 용식. 아유, 어 그거 맞아요, 그거예요. 어 그겁니다. 네 맞아요. 오른쪽도 오른쪽도. 아 네. 아 역시 네. 아 2019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죠, 우리 강하늘 씨. 이렇게 네.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많은 시청자 분들과 또 취재진 여러분께 좀 인사를 네. 부탁드릴까요? 네. 네. 아유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. 오는데 추운 날씨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아 2019년. 우리 강하늘 씨에게는 정말 특별한 한 해였을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올 한 해? 예, 올 한 해 저녁도 하고 네, 동백꽃필무렵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. 아, 동백꽃필무렵 방금 이정훈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, 네네. 정말 동백꽃필무렵 많은 배우분들이 참석을 하셨거든요. 아, 네네. 네, 어떠세요? 우리 함께 연기대상 참석한 소감. 아, 일단 지금 옷이 너무 불편하고요. 저 지금 편하게 계셔야 됩니다. 네, 아, 네. 이게 항상 편하게 옷 입고 다니다가 오늘 1년에 한 번이니까 이런 날 옷 입을 수 이런 옷 입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. 옷을 이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어떻게 옹산에 계셨던 모습과 얼마나 달라지셨을지 그게 궁금합니다. 빨리 뵙고 싶네요. 야, 어떤 분이 가장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오늘? 자, 가만히 있어보자. 그러면은. 아, 아무래도 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우리 효진, 네, 효진 선배님. 네, 효진 누나가 옹산의 동백이도 너무나 이뻤지만 그렇죠, 그렇죠. 네, 오늘도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셨을지 네네. 네,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규태 형도 오셨나요? 네, 오셨죠. 네, 아, 우리 규태 형도 옹산에서도 멋있었지만 멋있었지만 오늘 얼마나 더 멋있어졌을지 네. 꽤 궁금합니다. 네. 사실 지금 정말 많은 부분에 우리 동백꽃필무렵의 네. 배우분들이 네. 네. 도미네이트된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. 네네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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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강하늘 씨가 생각하기에 어떤 분이 좀 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? 사실 어떤 누가 이렇게 작품에 이렇게 애정을 쏟고 열심히 안 했겠냐만은 그렇죠, 그렇죠. 어떤 다른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근데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나는 저는 우리 정세 형이 꼭 좋은 상을 받으면 좋겠지 않나. 우리 정세 형이요. 예. 네. 지금 강하늘 씨도 보니까 베스트 커플상 예 같이 올랐고요. 예. 네티즌 상에도 뭐 올랐고. 예. 혹시 어떤 상에 좀 욕심이 있어요? 이 상을 정말 꼭 받고 싶다. 아 용식이가 동백이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죠. 커플상이면 너무 행복한 상이 되지 않을까. 베스트 커플. 예, 용식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? 아, 네.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는 상이기 때문에 예,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여러 수식어가 많이 용식이 또 강하늘 씨한테 붙지만 최고의 수식어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. 이 시대 최고의 사랑입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시대 최고의 사랑. 아, 예, 저보다 멋진 사랑꾼분들 많으시던데요. 아,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냥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그냥 직진했던 것 같습니다. 용식. 네. 잠시 뒤에 또 만나시긴 할 거지만 우리 동백이 우리 공효진 씨에게도 이 자리에서 네, 또 한 말씀 해주시죠. 네. 아, 저기 그 동백 씨 오늘 제가 이렇게 왔어요. 가서 한번 또 진하게 한번 인사 나눠요. 예? 아셨죠? 진하게 인사. 2019년도 지금 몇 시간째? 5시간도 채 안. 아, 네네 네. 2020년. 2020년은 어떤 또 계획 가지고 계세요? 아. 그냥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. 항상 재밌게 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. 2020년이 재밌게 흘러가자. 네, 재밌게 흘러가자. 마지막으로 2020년 재밌게 흘러가자는 의미에서 네네. 용식 스타일로 예. 새해 동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용식 스타일로 저기 제가 진짜 이거 잘 못해요. 근데
2020년 다가오는 날도 항상 다들 뭐 행복하시라고 뭐 이런 얘기보다는 항상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어요. 예, 우리 다 같이 우리 재밌게 보내요, 여러분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또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